그 실수로 녹음할 때 반키를 올려서 녹음하셨다고. 네, 이게 제가 편곡을 이제 편곡자분한테 맡겼었는데 그 이제 맞춰보고 이제 곡키로 하자고 약속을 하고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음원을 받아서 녹음해서 혼자 하거든요.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. 뭔가 머리 긴데 이렇게 힘들었나? 뭔가 되게 힘든 거예요. 뭐 이상하다. 분명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목 상태가 그래서 안 좋은 건가? 그리고 따져보니까 단키가 올라갔더라고요. 근데 다시 녹음할까 생각하다가 앞에 부른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되게 잘 나왔어요. 앞으로 단키를 올려보실 생각은 없어요? 근데 지금 걱정이 게 라임과 걱정이에요 지금. 라임과 네. 근데 지금 결과물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네. 고민을 못 들으시니까. 아니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바퀴 내려서 하든가 뭐 하든 네. 그냥 하든가 네,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노래 늘겠네요 이거 부르다 보면. 이 내용을 저한테 소개해 주실 때 이게 사람에 관한 아름다운 메시지? 담았다고 네. 하셨어요? 어떤 본인 기억에 대한 노래인가요? 네, 뭐 아름답다라기보다 제가 살면서 또 헤어짐 연속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어요.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사랑했다면 후회도 하지 말고 그냥 웃자, 웃었으면 좋겠다. 그게 어두움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좀 빛을 향해서 가고 싶었거든요. 네. 그런 내용 좋은 뜻이군요. 고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나얼 씨 고음은 국내에서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. 그냥 되게 간단해요. 그냥 잘 불러야겠다.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. 되게 음정 잘 맞추고 감정에 빠져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나 잘 불러야지 그게 높아요 사실. 아 정말? 네, 네. 부담이 굉장하게 돼요. 네. 일단은 뭐 이게 녹음할 때 결과물 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. 그러니까 저는 일단 잘 불러야 되니까 그 결과물 좋게 들으려면 그런 생각이 항상 큰 것 같아요. 네. 이제 그러면 타이틀곡 오늘 하이라이트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바람기역.